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이 브루스 셸리 현대인을 위한 교회에서 Church History in Plain Language, 브루스 셸리 큰 단락으로는 이제 첫 번째 단락이 예수와 사도들의 시대에서 두 챕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가톨릭 기독교 시대라는 것으로 여섯 챕터를 했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기독교 로마 제국의 시대에서 기독교 로마 제국의 시대에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하나다. 그의 개종 이후 기독교는 카타콤의 음습한 어둠으로부터 궁정에서 특권을 누리는 위치로 옮겨갔다. 종교의 자유를 얻었다는 뜻이죠. 4세기를 박해받는 소수의 입장에서 시작했던 기독교가 제국의 공식 종교로서 그 세기를 마감하게 되었다.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공인되고 380년에 제국의 오피셜한 국교가 되었던 거죠. 그리하여 교회는 제국의 권력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사회 전체를 위한 도덕적 책임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국가와 교회가 가까워지는 거죠. 국가를 섬기기 위해 교회는 그 교리를 정비하고 체제를 발전시켰다. 이러한 신앙의 세속화에 대한 반발로 수도사가 나타났다. 수도원주의, 수도원운동, 또 수도사. 또한 이 시기에 베네딕트 수도회에서 이교도를 교화시키기 위한 선교사를 모집하고 파견하는 동안에도 선교죠. 야만족이 제국의 서부로부터 서부 지역으로부터 침입해 들어오고 있었다. 그래서 소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이야기까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기독교 로마 제국의 시대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챕터로 되어 있는데요. 제왕의 호를 내리다 해서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회심, 삼일체 교리의 정립에서 니케아 공의회, 또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 또 임마누엘 신경 속의 그리스도에서 2차 공의회, 3차 공의회, 4차 공의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또 양성, 한 인격의 한 분이신데 One person, two natures. 한 분이신데 두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수도원 운동이요. 그리고 초대 교부의 완성이고 중세 교부를 중세를 시작하는 아우구스티누스. 그다음에 지금 할 것이 이제 로마 가톨릭의 교황 제도, 그리고 동방정교, 그리고 선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챕터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여기에서 기독교의 어쨌든 그 핵심을 초대교회에 정해지기 때문에 배우고 나가야 되는데, 특별히 이번에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챕터의 제목은 대사제로서의 베드로 교황제도의 시작, Peter as a Pontifex Maximus. 이게 이제 이 대사제라는 말이 이방 신앙일 때부터 로마 제도에서 계속 내려왔던 그런 것이고요. 때로는 교황이 이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또 대사제가 따로 있기도 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로마 가톨릭의 그러니까 그 가톨릭에서 가톨릭 교회가 베드로를 이 베드로를 이 자리에 올려놓고 교황이 계속 이 직책을 가져가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무엇이라고 주장하는가? 그리고 특별히 330년에 로마가 수도를 로마에서 이스탄불로 옮기면서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이름을 바꾼 그 콘스탄티노폴리스가 탄생하면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그걸 공부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교황의 수위권을 위해서 레오가 주장한 것, 레오,
그리고 그 이후로 교황들이 어떻게 레오 특별히 레오가 어떻게 이 소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 어떤 책임을 다함으로써 교황권을 확립하는 데큰 역할을 했는가 이런 부분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레오가 이 아틸라족의 그 훈족의 아틸라를 만나는 그 이야기부터 얘기를 시작되거든요. 452년입니다. 이때가 452년에 훈족, 이 훈족이 흉노족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그 이론의 여지가 많은데 번역하시는 분은 흉노족이란 말을 넣었어요. 사실 이 훈족이든 뭐 흉노족이든 워낙 그 여러 가지 민족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꼭 이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훈족의 족장 아틸라가 중앙아시아의 평원으로부터 기병과 보병을 데리고 소로마 제국을 맹렬한 기세로 침노하게 됩니다. 소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 395년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소로마 제국이라 말할 수 있죠. 자, 5세기 다뉴브 강까지 들어온 훈족은, 이제 중앙아시아 쪽으로 도니까 들어온 훈족은, 훈족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난하게 되고, 아틸라는 로마군과 고투족, 동맹군을 중부 유럽에서 만나서 대치했다. 번역서에서는 중부 아시아에서 만났다 이렇게 그렇게 번역했는데 이런 거뭐 아주 쉬운 실수죠. 좀 조금만 그 생각 못하고 하나 단어를 이렇게 좀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번역자가 실수한다기보다 편집하는 사람이 이런 거는 이제 자본해 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한 은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당신은 하나님의 채찍이다. 그러니까 아틸라 당신은 우리 로마 제국과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채찍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복수의 수단 또한 저버릴 것이다. 당신은 패배할 것을 각오하라. 그 옛날에 아시리아나 또 바벨로니아나 페르시아나 이런 제국들이 다 동일한 길을 걸었던 거죠. 자, 452년 6월에 결국 하나님의 채찍인 아틸라가 로마로 진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프스를 공략해서 이제 북부 이탈리아 지역으로 진입하게 되는데 어떠한 저항도 받지 않게 되었고, 로마군은 전투를 회피하고, 주민은 도망가고, 아틸라는 전염병과 내부 반란의 위협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그의 군대를 진군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평화 사절단이 만나게 되는데 로마 황제가 보낸 평화 사절단이 이탈리아 북부의 포강 근처에서 아틸라를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사절단 대표에 바로 로마 교회의 감독인 레오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 이것이 이제 이그 내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레오는 전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황제가 자기 신하를 보내야 되는데 로마 교회 감독을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 그만큼 레오가 신뢰도 받았지만 실세라는 것입니다. 전란을 피하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흉포한 인물과 대자한 거죠. 아직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라도 구원해 보려는 노력입니다. 그동안 로마가 계속 이민족의 침입을 받아왔기 때문에 비시거트족이나 뭐 반달족이나 계속 다 털어갔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부분이라도 구원해 보려고 한 것이죠. 당시 로마 황제는 로마와 그 주변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다. 이게 이한 제국이 망할 때 보면, 한 나라가 망할 때 보면 이렇게 무기력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베드로의 후계자가 황제의 이름으로 아틸라와 대절을 하는데 브루스 셸리는 이두 양자를 어떻게 비교했냐면 정복자와 신앙인, 죽은 자와 부상자를 딛고 일어선 승리자, 교회의 신적 신비의 수호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수호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수호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승리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외국의 왕과
교황이라 불리는 사람과의 만남이었다. 그렇지만 아틸라는 로마 사절이 도착하기 이전부터 자신이 퇴각할 계획을 이미 하고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식량도 부족했고 전염병으로 계속 진군할 수 없었던 실정이다. 식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 전쟁이라는 것은 이 정복지에서 식량을 뭐 뺐든지 뭐 사든지 어떻게 식량을 조달해야 되는데 이 식량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정복지에 그 식량 사정이 좋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워낙 먼 곳에서 왔기 때문에 후방에서의 공급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군인들 사이에 전염병이 돌았기 때문에 계속 진군할 수 없었지만 로마는 이러한 적의 사정을 알지 못했을 거다. 못했던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아틸라는 기꺼이 황제 사절과 접견하기 허락하고 회담의 결과로 로마를 파괴하지 말아달라는 교황의 간언을 승낙하게 됩니다. 이탈리아 반도 전체에서 퇴각을 약속하게 되고 아틸라는 그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이는 로마교회 감독이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으며 미래에 대한 권위를 추구하게 됐습니다. 결국 정치권에서 할 일을 종교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 가는 그런 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이 과에서 공부할 핵심 내용이 바로 교황제도인데요. 이 교황제도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매우 논란이 되는 사안입니다. 그 어떤 제도도 이처럼 동시에 사랑을 받기도 하고 동시에 증오의 대상이 되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인이다, vicar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또이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단언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만큼 서로 교황을 보는 눈이 서로 다르고 많은 개신교에서는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이 더 익숙한 그런 형평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 특이한 제도, 교황제도의 발전 단계에서 이 레오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는 다들 동의합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교황청이 서로 다른 여러 환경에 능히 적용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00년 역사가 흘러왔음에도 지금도 교황청은 그대로 로마 안에 바티칸이라는 나라로 독립해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온 세상의 흥망성쇠 속에서도 교황제도는 생존하고 발전해서 지금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교황제도의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그 기반은 언제 마련되었나? 이것이 공부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근대에 들어서 1870년에 로마 가톨릭의 신학이 가장 우경화되었을 때그 아주 핵심이 되는 그 신학이 드러난 해가 바로 1870년에 제1차 바티칸 공의회인데요. 바티칸 공의회니까 아예 그 바티칸에서 회의를 한 거죠.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교황 제도에 대한 공식 주장을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교황 제도를 수립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의 후예인 모든 로마 감독은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전체 교회 위에 최고의 권위, 프라이머시를 갖는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떠한 신자라도 어떠한 교회라도 교황을 자기 조직의 최고 정점으로 보는 그 사람들이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고 로마 가톨릭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 뭐냐? 교황을 자기의 위에 있는 사람으로 여기면 그 사람은 로마 가톨릭 성도예요. 그러나 교황을 자기 위에 있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로마 가톨릭 성도가 아니라고 할수 있죠. 자, 동방 정교회와 개신교는 이러한 주장을 부인합니다. 교황 제도의 역사의 연구는 항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브루스 셸리는 예를 들기를 이 연구는 마치 손을 벌집 속에 집어넣는 듯한 위험이 따르고 있다. 여기에 이 연구를 하면 항상 누군가에는 쏘인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교황제의 옳고 그름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브루스 셸리가 자신의 판단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여기서 다루는 것은 기독교 역사의 기원이다. 역사적으로 볼때 전체 교회에 미치는 교황의 통치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서서히 이루어졌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레오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레오는 교황의 권위를 주장하는 성경적 신학적 근거와 이론을 제시했던 최초의 인물이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레오 이전 시대에서는 교황제에 관해서 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레오 이전, 450년 이전에도 로마 감독을 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다 교황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이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최소한 레오 이전 사람은 교황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뜻이죠. 자, 교황이라는 명칭은 이제 포프라고 하는데 이 호칭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아주 그 일반적인 파파라는 명칭이 이제 변한 것이고 헬라어로는 예를 들면 파파스 이렇게 말하는 그 단어거든요. 그럴 때 이거는 모든 감독이 그의 회중을 아버지와 같은 사랑으로 인도하고 돌본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칭처럼 부르던 것이었는데 이 명칭을 오직 로마 감독에만 불러야 된다라는 것으로 주장한 것은 6세기경부터 500년경부터고 그 이전에 수위권 주장은 레오 시대부터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동방정교회는 우리는 교황이 없다 이렇게 하지 않고 거기에 대감독은 다 포프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동방정교회는 교황이 많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죠. 자, 일단 브루스 셸리는 로마 교회 자체와 로마 감독의 권위는 이렇게 구분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로마 교회는 그 자체로 특별한 입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초대 기독교 역사에서 로마 교회가 서방의 여러 교회 사이에서 누리는 특별한 권위와 위치가 분명히 있었다. 로마는 제국의 수도였고 또 영원한 도시라 불렸고 로마 교회는 정통 교리를 수호했고 자선에 힘썼던 가장 크고 부유한 교회였고 서방인이 이에 필적할 만한 교회가 없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와 로마 감독을 일단 구분해 보는 그런 시도입니다. 두 번째는 각종 어려운 박해에도 계속해서 성장을 했고 3세기 중엽 그러니까 250년경에 교인 수는 3만 명, 성직자는 150명, 그리고 과부와 빈자를 돌보는 그런 대상은 약 1,500명이었었다. 규모는 항상 영향력으로 임하기 때문에 당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 250명이니까 아직 그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의 그런 상태에도 이렇게 이미 교인 수가 3만 명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추정된다는 거죠. 자, 이 세기 그러니까 100년대부터 200년대 사이에 이레네우스 같은 그런 기독교 저술가는 베드로와 바울을 로마 교회 설립자로 취급합니다. 그 뒤를 이은 감독을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후계자로 언급하고 이러한 계보는 영지주의자들이 자신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비밀스러운 지식을 전수받았다고 주장하는 시대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톨릭 신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이 우리 감독 누구, 우리 감독 누구, 우리 감독 누구, 그 다음에 가면은 베드로와 바울까지 추적될 수 있어. 우리는 이런 계통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이렇게 베드로와 바울이 전해준 그 신앙을 그대로 수호하고 있어. 라고 그렇게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 가톨릭의 그 레오 이전의 감독을 감독이 아닌 걸 부인, 그 감독이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니죠. 감독인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죠. 다만 그들을 우리가 레오 이전을 교황이라고 부르지는 우리는 교들을 교황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에서 교황이라고 부를 때 그것을 또 그런 것이구나라고 이해는 또할수 있는 거죠. 자, 2, 3세기 감독이었던 또 이레네우스나 키프리아누스 등은 로마 교회의 전통은 존경했지만 로마 감독이 오류를 범했을 때는 가차없이 그들과 의견을 달리했다. 그러니까 로마 감독이기 때문에 무류하다, 무오류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전까지 로마 교회가 로마 시 경계 밖에서 사법권을 시행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예와 존경은 누렸지만 지배권은 없었다. 요게 확실한 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더 명예를 누렸지만 더 존경을 받았지만 다른 감독 위에 있는 감독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는 영향력이 점증했고 이제 2, 3세기에서 3, 4세기로 넘어가면서 더욱 복잡해진 교회 구조가 출현하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 조직이 두 가지 발전 경로를 걷는데 하나는 교회 회의를 통해서
또 하나는 더 핵심적으로 감독 위에 감독이 있는, 그러니까 감독 위에 감독을 교회에서 인정하는 그런 형식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자, 교회회의, 종교회의. 예. 일정 지역 목회자가 함께 모여서 어려운 문제를 논의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모임이 시작되는 거죠. 처음에는 부정기적으로 모였지만 3세기부터 정기적으로 모였고, 이론적으로 각 지역 감독은 그 권위가 모두 동일했는데,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회의에 직접 세워진 교회의 감독은 다른 교회보다 더큰 권위를 가지고 있고, 큰 도시의 교회의 감독은 시골 감독보다 더큰 권위를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도시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감독이 또 시골에 또 교회를 세우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쪽에 감독이 있게 되더라도 더 권위를 갖게 되는 거죠. 자,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 제국의 행정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자연스레 제국의 구조를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도시별로 교회가 있고, 뭐, 행정을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 제국의 속주 수도가 있고, 그것을 그대로 교회 감독의 교구, 그러니까 프로벤셜 타운이 에피스코팔 타운이 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지금 미국에 50개 주가 있는데, 지금 미국 남침례교 주총회가 50개는 되지 않고 약한 4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래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자, 로마 제국의 행정 체계에 보면 속주 위에 또 이렇게 몇 개의 속주가 이렇게 합해서 그 지역 전체를 어떤 그 행정이나 어떤 상권을 잡는 메트로폴리스가 있게 되고, 그 메트로폴리스의 교회의 감독이 또 자연스럽게 인근 속주의 감독을 관할하게 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 로마 제국은 큰 지방으로 나뉘게 되는데, 그렇게 나뉘다 보니까 로마 교회가 이탈리아 반도 전체를 다스리게 되고, 북아프리카라고 말할 때는 이집트는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북아프리카는 카르타기 교회가 다스리게 되고, 이집트는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다스리게 되고, 시리아는 안티오쿠스 교회가 다스리게 되는, 이렇게 로마, 카르타고, 알렉산드리아, 안티오쿠스 이렇게 중심되는 그런 감독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395년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이 분열될 때, 분리할 때, 두 제국을 분리할 때, 이쪽이 서로마 제국, 이쪽이 동로마 제국인데요. 지금 말한 로마, 또 카르타고, 또 알렉산드리아, 또 어디였죠? 로마, 카르타고, 알렉산드리아,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그리고 예루살렘, 이렇게 큰 감독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각 지방의 교회를 보면 주로 감독이 시골 지역까지 이제 전도하는, 설교하는 여행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개종자를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면, 그러한 교회의 목회자는 주로 이 감독이 있는 그 교회에서 목회자를 파견해 주게 되고, 이 교회를 담당하는 이들은 정식 감독이 아니라 장로로 불렸다. 이 장로는 프레스비터, 이게 이제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이고, 이것의 의미는 이게 엘더인데, 여기에서 결국 프리스트라는 단어가 나왔다. 제가 이 프리스트라는 말은 사제라고 보통 번역이 되기 때문에 이방 종교에서 나온 그런 단어로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프레스비터에서 나온 단어다,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때 이제 그 목회자들을 어떻게 세웠을까 보면, 보통 이제 개신교에서는 집사라고 번역되는 부제가 나오고요. 부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사제로 안수를 받고, 이 사제가 되면 사제나 장로나 이제 같은 직급이고요. 이러면은 이제 하나의 교회를 맡아서 목회할 수 있고, 그 위에 감독이 있어서, 감독은 도시에 있고, 이 지방을 포함하는 많은 그이 사제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런 교회들을 감독이 치리하는 그런 이그 제도가 맺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부재가 되는, 부재로서 안수를 받는 것은 그 사람이 그 교회에서 어떤 그 리더십이나 또 어떤 영적인 그 어떤 은사나 직분을 맡을 수 있는 것이 인정되었을 때 보통 그 회중에 의해서 그렇게 뽑혔고, 나중에는 아까 말한 대로, 여기서 말한 대로 이 감독이 또 그렇게 이미 인정된 사람을 새롭게 개척한 교회에 보내주기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신학교가 있어서 사람을 그 목회자를 이렇게 세우는 것은 상당히 후기의 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세 중기 이후의 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4세기에 들어와서 가톨릭 교회는 감독들의 정기 지역 회의를 통해서 어떤 일반 정책을 결정하게 되고, 각 지역 감독의 지휘 아래 일상 행정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공의회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데, 이 공의회는 이 교회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콘스탄티누스 개종 이후로 교회를 괴롭히는 중요 문제를 의논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황제가 보다 광범위한 지역을 포괄하는 감독 회의를 소집한 것을 공의회라고 하는데, 이 콘스탄티누스가 소집한 첫 번째 회의는 니케아 공의회가 아니라 아를 회의입니다. 예, 314년에 이때는 다만 서방 교회들만 대표들을 모아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니케아 공의회를 콘스탄티누스가 소집한 것이 바로 325년이고, 이 최초의 전체 교회회의이고, 이 공의회의 결정 사항은 로마 전체 교회의 법으로 통용되었다. 이게 콘스탄티누스가 없었다면 못할 일인가?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인 거죠. 예. 꼭 이걸 콘스탄티누스가 했어야 되나? 이게 역사의 가장 큰 변곡 지점인 것 같아요, 기독교 역사에서. 이것을 그냥 교회에서 하도록만 해주고, 뭐 자기들의 돈으로, 자기들의 힘으로 하도록 해주고, 황제는 뒤로 빠져 있었으면 역사가 어떻게 되었을까? 뭐 역사에서 별로 의미 없는 가정이긴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변화와 발전을 힘입어 로마 감독의 위치는 엄청나게 격상됩니다. 자, 니케아 공의회는 특별히 감독에 대해서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대표죠. 안티오코스, 시리아 대표죠. 로마, 이탈리아 대표이죠. 이런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짐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또 예루살렘 감독은 명예상 최고예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은 이때에도 벌써 이미 큰 힘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개 내지는 4개의 총대주교가 전체 기독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즉 교회 문제를 3, 4개 대도시 총대주교에 의해 결정짓는 형태가 이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 추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은 이때까지의 이런 그 흐름이 상당히 억지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런 흐름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330년에 콘스탄티누스가 로마 제국의 수도를, 그러니까 황제의 황궁을 비잔티움으로 옮기게 되죠. 그러면서 그 도시 이름을 콘스탄티노폴리스, 콘스탄티누스의 도시라는 이름으로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이름을 짓고, 이 도시가 출현함에 의해서 제국의 정치적 중심이 서방에서 동방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영향력은 점점 더 강성해지고, 로마의 권위는 점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앞에서 말했던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티오코스, 예루살렘 더하기 콘스탄티노폴리스, 이렇게 해서 5개의 총대주교 도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교회들은 곧 콘스탄티노폴리스 감독에게 다른 주요 도시,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티오코스, 예루살렘과
다름없는 영적 교리적 지도를 기대하게 됐다. 그러니까 갑자기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이 콘스탄티누스의 그 천도로 부상하게 돼서 이제 5개의 총대주교가 생기게 된 거죠. 자, 거기다가 380년에 테오도시우스 1세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정통 가톨릭 기독교를 국교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핍박받던 기독교가 핍박하는 기독교로 바뀌게 됩니다. 이교도 제사를 금지시키고 이교도 신전을 폐쇄하고 또 일부 신전은 열광적인 기독교 신자에서 파괴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 381년 5월 테오도시우스 1세가 직접 개회식에 참여하고 교회의 질서를 가져오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는 단지 제국 동방 지역의 감독만 초청합니다. 서방 지역에는 초청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일체 참석하지 않고 로마 감독 다마소스는 대리인도 참석시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테오도시우스 1세는 훨씬 더 서방은 어떤 뭐 기독교가 안정돼 있으니까 여기에 뭐 대표가 오지도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안정돼 서방은 신학적으로 안정돼 있었고 동방은 혼란스러우니까 그렇지만 또 다른 생각도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테오도시우스 1세는 니케아 신경의 재확인과 갱신을 하면서 이것이 회의의 기본적 결정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결정하느냐면 콘스탄티노폴리스 감독은 로마 감독 바로 다음에 위치, 버금가는 위치를 차지한다. 왜냐하면 그 도시가 새로운 로마이기 때문이다. The Bishop of Constantinople shall take precedence immediately after the Bishop of Rome because his city, Constantinople, is the new Rome. 이게 버금간다는 이 표현은 예를 들자면 앞에가 1000인데 뒤에가 500이면 버금간다고 표현을 못하는 거죠. 예, 그건 단지 2등입니다. 예, 버금간다는 것은 앞에가 1000이면 두 번째가 뭐 999라든지 뭐 999.9라든지 이렇게 1등이라고는 못하지만 1등과 같다. 이런 표현인 거죠. 예. 그만큼 이제 로마는, 새로운 로마는 콘스탄티노폴리스다. 그렇기 때문에 콘스탄티노폴리스 감독이 로마 감독과 동등한 그런 위치를 차지한다. 이렇게 이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 381년에 이렇게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제 서방교회에서는 예, 이게 이제 서로마 지역이니까요. 옛 로마와 새 로마 사이의 대치 그리고 콘스탄티노폴리스 감독의 승급이 시사하는 바의 중요성을 분명히 깨닫게 되겠죠. 이는 분명히 동방교회의 정치적 세력을 고양시키려는 움직임이고, 그러면 로마의 상대적 위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로마 감독 다마소스는 이러한 회의 결정에 불복하고, 과연 교회와 그 감독의 위치가 제국의 일개 도시의 수도를 여기에서 저기로 바꿨다는 것에 따라서 결정돼야 되느냐? 로마의 그 자체에 가지고 있는 의열성은 어떤 역사 사건이나, 예, 사건. 330년 천도, 어떤 회의 결정, 381년 콘스탄티노폴리스 회의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 로마는 영원히 로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서방교회 감독들끼리 모여서 382년에 로마에서 회의를 합니다. 거룩한 로마교회는 여타 다른 교회에 비해 우월하다. 이는 어떤 교회회의의 결정의 결과가 아니다. 이는 복음서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른 것이다.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이것이 바로 이 382년에 로마 교회의 수익권을 주장한 최초의 언급이라고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16장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18절 말씀이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예, 베드로 반석, 예, 이 베드로와 반석이 뭐예요? 베드로는 그 사도 베드로죠. 이 반석은 뭡니까? 반석은 반석은 베드로죠. 이 반석이 뭐 베드로의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으로 구성되는데 이것이 로마 가톨릭의 주장이라면 개신교의 주장은 뭐냐면 모든 베드로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또 하나의 베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건물이 이 건축 재료, 돌이라는 건축 재료로 건축되듯이 모든 신앙인은 다 베드로이고 베드로와 동일한 고백을 하는 모든 베드로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첫 번째 베드로, 나는 뭐 오늘날 베드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동방교회, 소방교회는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와 로마 교회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콘스탄티노폴리스 동방교회는 동방정교회로 또 로마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로 이렇게 정착이 되게 되는 거죠. 동방교회와 소방교회를 완전히 갈라놓은 긴장 관계가 이미 이렇게 330년의 천도와 381년의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를 통해서 이미 4세기 말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는 점차 더 동로마 제국 정치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그 번역한 책인 그 도널드 F. 던바의 책에 의하면 이것을 황제 교황주의라고 그렇게 그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걸 어떻게 발음해야 될까요? 시저로 페이피즘 이렇게 해야겠나요? 예. 결국 뭐냐면은 서로마 에, 서, 그, 어,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황이 정점이지만 동로마 제국에서는 황제가 교황의 역할을 하게 된다. 예. 그러니까 황제 교황주의 정확한 말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황제 밑에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가 그 밑에 있는 불가피하게 그 영향권 아래에 놓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정치와 종교가 유착되면 될수록 수도의 감독은 더욱더 그 독립성을 상실하고 황제 밑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교회는 그 모습이 판이하게 달랐는데 서로마 제국의 약화로 서로마 제국이 476년에 멸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민족 국가가 생기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교황은 그한 사람의 입장이 더욱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로마 총대교주인 로마 감독의 위치가 더욱더 독립적이고 더욱더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황에게는 맞설 적수가 없었고 제국의 수도의 위치를 잃은 로마에서 로마 감독은 더욱더 성경과 전통을 이용해서 베드로의 수입권을 주장하고 더 나아가서 아까 본 대로 정치적인 권한까지도 더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감독 다마수스부터 보면 이분은 366년에서 84년까지였는데요. 옛 로마의 정치, 제국적 자존심을 기독교와 혼합하여서 베드로와 바울의 무덤 위에 건축되었던 장렬한 교회 회당, 즉 콘스탄티노스가 지어준 것을 가리키면서 비록 이들 사도는 동방에서 오셨지만 그들의 순교를 여기서 로마에 샜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로마는 이들을 이곳 시민으로 요구할 권한이 있다. 동방 사람이지만 서방에서 돌아가셨다. 그분들은 여기에 뼈를 묻었고 여기서 순교했기 때문에 이곳이 이분들의 고향이다. 이분들은 이곳의 시민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이로부터 한 60년 후에 레오가 이제 실제적인 그 주장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결국 어떤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때는 같은 교황들 중에서도 더 강력한 교황이 나타나서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레오는 약 400년경에 태어났다고 보고요. 40세에 교황의 그 로마 감독의 자리에 올라서 61세에 돌아갔어요. 이게 400년생이니까 이게 딱딱 맞는 거죠. 그의 그 끝수가 그의 나이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군요. 예. 이분은 그 로마 북부의 귀족 출신이고 431년에 로마 교회 부제가 됩니다.
감독이 되기 전에 황제의 사절로 분쟁 중재를 위해서 고을 지방, 프랑스 지방으로 파견될 정도로 부재인데도 이런 일을 맡았다는 걸 봐서 상당한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마침 고을 지방에 파견되어 있는데 로마 감독 식스투스 3세가 사망하자 로마 교회 성직자 단이 투표를 해서 레오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재 사제 사제일 때 이런 일을 했던 거죠. 사제일 때 로마 감독 식스투스 3세가 사망하고 성직자단이 레오에게 사제를 보내서 그가 감독에 선출되었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440년 9월 29일에 레오가 이제 감독으로 취임하게 되는데요. 임명식을 하게 되는데 복되신 사도 베드로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의 보좌 가운데 그의 능력이 살아있으며 그의 권위가 빛을 발하며 세상을 비춘다라는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에 의해서 베드로의 권위가 오지만 베드로의 권위를 살리면 살릴수록 자신의 권위가 올라가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에서는 사도 베드로의 권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를 저처럼 그렇게 한 사람의 베드로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이 다 베드로 이렇게 해석하면 이 권위가 별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베드로만의 권위를 강조해야만 로마 가톨릭이 설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는 한때 제국의 수도로서 영광을 누렸고, 베드로와 바울의 순교지가 이제 강력한 지도자 레오를 얻었습니다. 레오는 전체 기독교권의 가장 높은 수장, The Supreme Head of All Christendom, Christendom. 예. 이게 자꾸 제가 라틴어식으로 읽게 되죠. 이게 크리스텐덤 하면 이게 라틴어식 발음이고요. 영어식 발음은 크린슨덤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ST 이런 것은 중간에 모음이 없으니까 발음이 안 나고, 크리슨덤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이게 영어가 늘그뭐 라틴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뭐 콩글리시 그런 발음이 되게 되는 거죠. 분명한 것은 크리스텐덤 하면 이게 라틴어 발음이고요. 영어 발음으로 하면 크리슨덤 이렇게 되고 이것은 기독교를 믿는 모든 세계를 하나로 묶어야 된다는, 정치적이나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야 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이 하나의 어떤 지역이나 어떤 시대라기보다는 개념이 더 가까운 그런 표현이죠. 자, 성경 기절이 몇개 나오는데요.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이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13절. 누가복음 22장 13절에서 19절. 좀안 맞는 것 같은데요.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거죠. 예. 비록 베드로가 그만큼 주님을 부인했지만 돌이켜서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유명한 말씀이죠. 15절부터 17절 사랑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실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19절이죠.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삶.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름으로 베드로도 주님을 따르면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그것을 더 강조해야 되는데, 이런 귀절들을 가지고 베드로의 수입권을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뭐 근거가 좀 희박하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만세의 반석인 베드로 위에 그의 교회를 세우기로 약속한 것이다. 그리고 로마 감독은 바로 이러한 권위의 후계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만세 반석이 예수님이지 만세 반석이 그리스도다. 이것 좀 이상하잖아요. 자, 이것은 콘스탄티누스의 정책의 완전한 정책을 완전히 뒤집는 것인데, 니케아 회의에서 콘스탄티누스가 교회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감독들에게 정치적, 종교적 압력을 가해서 교회가 제국을 통일시키는데 시멘트 역할을 하게 했는데, 그로부터 1세기가 흐른 후에 레오는 로마 교회 감독 레오는 로마 교회 감독의 위상을 확고하게 교황시킴으로써 어떤 이 감독들끼리의 어떤 같은 그 권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로마 감독이 위에 서게 되는 이런 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건 콘스탄티누스가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결국 브루스 셸리는 교회의 왕자 베드로의 왕조가 엄숙하고 확고하게 수립되었다. The dynasty of Peter, Prince of the Church, was established solemnly, decisively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교황청, 특별히 이 로마 가톨릭의 그 핵심 아주 그 바티칸으로 말하는 이 교황청은 결국 베드로 왕조가 아니냐, 교회의 왕자이며 베드로 왕조가 아니냐, 어떤 그 왕이나 어떤 그런 계속 세습되는 그것이 어떤 혈통으로 세습되는 건 아니지만 세습되는 그러한 베드로 왕조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셸리는 이 교황제도를 뭐 비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 복음서를 인용하는 성경 인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세 가지로 지적합니다. 그리스도의 추종자의 계급은 남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 세상의 권세자의 모습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겸손한 봉사로 이끌고 지도해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히 이 마가복음 10장 같은 곳에서 보면은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게 어떤 조직이 어차피 만들어지고 조직의 질서를 위해서 위에 서는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다스리는 입장에 있느냐, 권세를 부리는 입장에 있느냐, 아니면 섬기려는 입장에 있느냐라는 것이 결국 그리스도의 종이냐, 아니면 적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피할 수가 없냐는 것을 결정짓는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를 개인 인간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주님께 그러한 그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서도 오히려 정반대로 주님께서 이때로부터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간언을 드렸고 이게 예수님의 옷을 확 이렇게 붙들고 한쪽으로 끌고 가서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얘기죠. 22절 영어로 보니까 Peter took him aside and began to rebuke him. Never, Lord, he said, this shall never happen to you.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만약에 그 신앙을 고백했던 상태의 베드로를 교황의 그 어떤 기초라고 본다면 동일한 베드로를 우리 주님이 사탄이라고 했으면 그러면 교황제도의 기초가 사탄이라고 해도 되겠네? 이런 말이 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권위는 베드로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로마 감독으로서의 그의 직위에 주어진 것을 전제해야 된다. 결국 성경 어디에도 이러한 특정 지위를 위한 권한이나 권위의 분여 근거를
해주신 것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고 브루스 셸리는 명확하게 이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개신교들은 이러한 비판에 동의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지점이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가 분명히 이렇게 구별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황제 칙령에 의해서 사도 교구의 수익권은 교회 권위의 왕자인 베드로의 칭호와 도시 로마의 명예와 거룩한 교회 회의의 결의에 기초한다. 따라서 동교구의 권위를 실추시키려는 그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도 용납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방방곡곡에 산재한 교회 사이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지도권을 어디서나 공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시에 그 서로마 제국에서는 이 교회가 로마 교구를 중심으로 안정돼 있으면 제국도 안정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 장을 빼먹고 설명하니까 말이 안 맞네요. 그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 당시의 상황에서 이 레오의 주장은 혼란에 처해 있던 로마 교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처럼 반가운 소식이었고, 이때 특히 야만족이 침략했고 황실은 이때 라벤나에 있었는데, 서로마 제국의 안정을 위해서 무슨 조건이라도 받아들여야 했던 입장입니다. 이때가 445년이고 이제 서로마 제국이 거의 망할 때쯤이었으니까, 황제가 발렌티니안 3세였는데 고을 사령관 아이티우스에게 레오의 교황청에 출석을 하기를 거부하는 감독은 강제로라도 출석을 시켜라라고 했습니다. 레오의 주장을 황제가 칙령으로 만들어서 법률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감독의 주장을 이 정치가가 법률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좀 황당한 입장이 이 서로마 제국의 말년에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황제의 칙령의 내용이 사도 교구의 수익권, 다시 말하면 로마 교구의 수익권은 교회 권위의 왕자인, 여기 왕자란 말 다시 씁니다. 프린스, 베드로의 칭호와 도시 로마의 명예와 또 거룩한 교회 회의 결의에 기초한다. 따라서 동교구의 권위를 실추시키려는 그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용납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방방곡곡에 산재한 교회 사이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지도권을 어디서나 공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서로마 제국 전체 안에서 어느 교회도 로마의 수익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평화도 없어지고 질서도 없어진다. 자, 이에 대해서 셸리는 베드로의 칭호도 이해하겠고 교회의 명예도 이해하고 무슨 뜻인지 알겠지만, 교회 회의는 이걸 위해서 이러한 교회를 한 적이 없었는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아주 앞에 거, 아까 말했던 382년의 회의를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레오의 주장은 이제 그 451년에 동로마 제국의 쪽에서 벌어졌던 칼케톤 공의회에서도 다른 감독에게도 지지를 받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레오의 신학이 지지를 받은 것입니다. 셸리는 이것을 좀 명확하게는 잘 구별하지 않았는데요. 자, 이 칼케톤 공의회는 451년에 레오가 아틸라와 대치하기 바로 1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350명의 동방 감독이 모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부터 진정한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제 그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공의를 통해서 이제 삼위일체와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론이 완성되어지는 그때에 이 콘스탄티노폴리스의 그 보스포러스 해협 건너편, 그러니까 보스포러스 해협이 있었지만 어쨌든 거기도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였고, 보스포러스 해협 건너편인 아시안 쪽 해안 지역을 도시가 칼케돈이었는데, 거기에서 451년에 회의를 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결의한 것이 황제가 소집하고 황제도 방문하긴 했지만 이 회의를 주도했던 것은 레오의 의견과 영향력이 있다. 그러니까 레오가 워낙 신학적으로
정통적인 신학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의 서신이나 그의 의견이나 그의 결정을 너무나 자주 인용하게 되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이름만 들어도 감독들은 이것이 교부들의 신앙이었고, 이것이 사도들의 신앙이었고, 결국 베드로가 레오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외침으로써 레오의 신학을 지지하면 지지할수록 결국 레오의 이런 교황권을 지지하게 되는 결과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451년 10월 30일에 새 로마인 콘스탄티노폴리스 감독에게 로마 감독과 동일한 권위, 어떤 버금가는 권위를 부여하게 되었고, 콘스탄티노폴리스 감독은 로마 감독이 서방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동방에서 누린다고 그렇게 칼케돈 회의에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의 동방교에 대한 유일하고 독립적인 통치가 공인된 셈이다. 결국은 서로마에는 로마 총대주교가, 그리고 동로마에는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가, 이렇게 양쪽을 잇게 되는 것이 이 451년 칼케돈 회의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오의 사절단은 즉각 이 결정에 반론을 제기하였으나 감독들은 그들의 입장을 유지하게 되었고, 이는 명백하게 레오의 입장이 약화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레오는 동로마 서로마를 타협해서 모든 곳의 수장이라고 주장했지만 동로마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이제 기독교는 하나가 아닌 두 명의 수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마 제국을 위해서는 로마 교회가, 동로마 제국을 위해서는 그리스 교회가 있었다. The Roman Church for the Western Empire and the Greek Church of the Eastern Empire. 이렇게 해서 분명히 벌써 451년만 해도 명확하게 두 지도자가 있는, 이게 결국은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이 나뉘어지니까 동로마 기독교, 서로마 기독교가 나누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서로마 제국은 395년에서 시작돼서 서로마 제국은 395년에 시작돼서 476년에 망하게 되는데요. 이때만 해도 이미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던 거죠. 레오가 아틸라와 퇴각을 이끌어낸 3년 후에 455년에 또 다른 대적을 상대해야 되는데, 그 대적이 바로 반달족이었습니다. 반달족은 스칸디나비아에서 남하했는데, 고트족에 쫓겨서 가장 취약한 북아프리카로 주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브롤타 해협을 넘어서 북아프리카로 가서 거기서 수년 동안 로마 공략의 시기를 엿보게 되었습니다. 고트족은 헝가리부터 시작해서 프랑스로, 스페인으로, 로마 제국 남서쪽에 진군해서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반달족이 갈 곳이 없어서 지브롤타로 건너서 북아프리카에 주둔했지만, 로마를 언제 우리가 한번 털어먹을까, 이 작정을 하고 바라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파트가 바로 이제 레오가 다시 로마를 구하는 그 이야기인데요. 처음은 훈족에게서 구했고, 두 번째는 반달족에서 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455년에 반달족 왕인 가이세릭이 카르타고 출신 선원이므로는 백척에배 그의 병사를 싣고 지중해를 건너서 티베르강 북부에 상륙하게 됩니다. 로마 시민은 공포에 빠지게 되고, 로마 전체 방화의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오타를 안 친다고 해도 이게 오타가 쳐져요, 그죠? 티베르강 북부에 상륙하게 됩니다. 로마 시민은 공포에 빠지게 되고, 로마 전체는 방화 계획의 소문에 휩싸입니다. 많은 주민이 피난을 떠났고, 제국군은 반란을 일으키고, 황제 막시무스는 도주길에 경호원에게 피살당합니다. 군대는 해산됐고 장군은 없습니다. 이제 반달족이 6월 2일에 로마로 입성하게 됩니다. 레오는 사제단을 거느리고 성문에서 가이사릭을 만나게 됩니다. 둘의 나이는 65세경이었다. 자, 그러니까 이 카르타고에서 배를 타고, 이 백체의 배를 타고 이 반달족이 왔으니, 이 사람들이 이 군인들만 태워갈 배가 아니고 이 털어갈 것까지 다 실어가야 되니까 배로 아주 넉넉하게 백체를 가지고 온 거죠. 자, 이때 이 둘의 나이가 한 65세경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둘 다. 그러니까 레오는
이게 55세여야 되는데요. 왜 65세라고 했나 모르겠네요. 예, 455년이니까. 아, 이런 것도 이 저자의 책을 읽을 때 명확하게 이거를 비평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이게 왜 갑자기 나이가 10살이 떴나 모르겠네요. The Vandal King was about 65 years of age. Leo about the same. 이게가 이 저자가 헷갈리는 겁니다. 이렇게. 예. 만약에 이 가이세릭이 65세이라면 455년이 예, 맞으면 이 레오는 400년생이니까 55세인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브루스 셸리는 레오가 400년생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저는 이게 400년생이다, 이렇게 그런 자리를 보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서로 이야기가 다른 이유가 그래서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이세릭은 누구냐? 가이세릭은 옛 독일 출신 가문과 투스카니 출신 귀족 사이에 사생하였고, 낙마 사고로 다리를 절었지만, 지금은, 절고 있지만, 지금은 서부 지중해 지배자로 명성을 얻고 있고, 네. 레오는 그를 만나서 자비를 빕니다. 병사들을 제어하고, 제발 불을 지르지 말아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가이세릭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다, 회의장을 떠나가면서 14일 동안 약탈하겠다라고 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반달리즘이란 말이 나온 거죠. 반달리즘. 자, 그래서 14일 동안 약탈을 합니다. 황궁을 한 채도 남기지 않고 약탈했다. 아, palace by palace. 예. 이게 번역할 때 이걸 저택이라고 번역했는데, 저택이라고 번역 안 됩니다. 저택은 뭐 빌라나 이런 거죠. 예. 금, 은, 휘장, 장식품 등 황제에 속했던 모든 것은 약탈의 대상이 되고, 신전도 뭐 이방 신전이 그때까지 남아있던 거한 채도 남기지 않고 약탈되고, 도금된 지붕도 다 걷어내고, 또 70년에 예루살렘을 파괴하면서 솔로몬 성전에서 가지고 온그뭐그 촛대나 그런 모든 기명도 다 뺏어가고, 각종 조각 뭐 조상 뭐 대리석도 구리로 된 기둥, 성전의 신상 다 반달족이 가지고 온 배에다 실어가고, 또 황비와 공주, 원로원 위원들, 또 가족들을 몸값을 해서 인질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감사예배를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방화는 모멸되고, 학살도 모멸되고, 예배당은 소수만 습격을 당하고, 사람은 살아남았으니까. 시민들은 감독의 역할을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배에는 소수만 참석했다고 합니다. 외국 병사의 공포와 약탈의 공포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피해를 보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싸그리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돈될 사람만 잡아가고, 또이 어쨌든 사람은 살아남은 거죠. 아, 과연 로마가 이 제나로부터 재기할 수가 있는가? 이런 그 깊은 시름에 빠져 있을 때, 레오는 우리의 징벌의 날, 그리고 해방의 날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누구든 감히 이런 소리를 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감히 침묵만을 지킬 수도 없다. 여러분은 사탄을 사도들보다 더 높이 여겼다. 그들이 높냐, 우리가 높냐, 이거죠. 과연 누가 도시의 안전을 회복시켰느냐? 누가 이를 해방시키고 학살로부터 보호하였는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를 위해 그가 베푸신 기적을 인정하고, 우리의 생존과 자유를 불신자처럼 별들의 덕분으로 돌리지 말고, 별을 섬기지 말고, 전능자의 신비로우신 자비의 결과임을 인정하라. 그가 바로 야만인의 분노를 약화시켰다고 설교를 합니다. 레오는 비록 그가 두 번이나 로마를 구원했음에도, 훈족의 손에서, 반달족의 손에서 로마를 구원했음에도 자신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폰티펙스 막시무스의 이교도 대사제의 그 위치를 로마 감독으로서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교도까지 포함하는 그러한 그
종교를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그 대사제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왔다라는 그런 뜻이죠. 예. 제국 전체의 일을 인정하지 않거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만큼 레오가 큰 일을 했다는 거죠. 황제가 아니라 레오가 영원의 도시를 위한 책임을 감당해내었다. 이제 베드로의 권위는 확고하게 수립되었다고 브루스셸리는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폰티페스 막시무스에 관한 이야기는 다 마쳐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원활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